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에 아주 중요한 글이 올라와서 소개합니다. 요것은 네이처지. 여러분들이 뭐 석사, 박사하게 할때 항상 그 SCI 뭐 논문 이렇게 쓰죠. 그 네이처에 올리거나 사이언스지 제일 큰 저널입니다. 제일 중요한 저널. 네이처에 올라온 글이에요. 당신의 코에는 면역세포 군대가 있다. 이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 수술하는 사람들, 코가 이뻐서 이쁘게 오래 저기 살고 싶은데, 코 수술하고 나면은 20년 내지 30년 빨리 죽어요. 아니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코 성형에 대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코 성형 미모를 위한 선택 하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다 이런 거예요. 숨겨진 위험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코는 단순한 미용 기관이 아니다. 몸의 면역의 그죠 방어벽이자 면역 체계의 핵심 기지입니다. 그래서 코를 건드리면은 코에 면역, 우리 지금 이걸 왜 아느냐 하면요. 코로나 때 전부 다 면봉으로 코를 이렇게 후볐어요. 그래서 저 안쪽에 거기가 면역 세포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훑어가지고 봤을 때, 아, 병균이 있다 없다. 병균이 면역 세포 군에다가 제일 먼저 딱 갖다 붙어요. 그렇게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병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죠? 면역세포에서 죽여버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죠.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코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창조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기억하고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중요한 코에 면역세포가 없어지면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뻐지는 게 좋으냐? 빨리 죽는 게 그죠? 뭐 싫으면은 코를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네이처지에 저널지에 실린 거예요. 마치 성 안에 숨겨진 강력한 군대처럼 코속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질병을 지켜주는 든든한 세포막입니다. 예. 그래서 코가 없는 사람, 코가 뭐 잘못한 사람들은 빨리 병에 걸려가지고 죽더라고요. 코 성형, 숨겨진 위험은 없는 걸까요? 있죠. 당연하게, 그죠? 이렇게 코 성형은 정말 위험한 거다. 미모를 위해서 코 성형을 선택한 사람이 많지만, 이는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코 성형, 코 안의 면역 체계를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그죠? 약화시킵니다. 질병에 금방 걸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코 안에 면역 세포들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감기, 독감 계속 달고 살아요. 우리 우리 저기 여사님이 김건희 여사님이 맨날 코를 풀고요. 그죠? 코를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바로 코를 만져서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코가 질병의 그 저항력 들어오는 각종 질병의 그죠? 세포들이 그거를 감소시키거나 기능이 저하할 때 독감 같은 거 병균을 잡아먹는 게그 코예요, 코. 전문가들은 코 성형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 성형은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이뻐지기 위해서 코를 수술하면은 코 안에 숨겨진 면역 체계의 중요성을 그죠? 건드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죽죠.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는 단순한 미용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코를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해치는 큰 위험도가 있어요. 그 여기 위에 여기 요것은 지금 제가 제미나이 1.5, 플래시 1.5한테 물어본 거고, 요것은 지금 현재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본 거고, 그죠? 그런데 아무튼 뭐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 성형 수술에 면역력 저하 위험이 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고요. 코를 성형하면 대부분 수명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코에 면역 세포 군단이 있는데 그걸 건드려 갖고 없앤 거예요.
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는 면역세포의 중요한 본거지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겁니다. 누가 발표했냐면, 시드니 라미레스 박사가 코에는 면역세포 군집하고 있어요. 면역세포 군단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발견은 미용 목적의 코 성형 수술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하지 마라. 이제 알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코 성형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아주 주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 수술 면역력 저하 이뻐질래? 면역력 저하돼가지고 빨리 죽을래?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미모를 위해 코를 수술하는 것이 건강에 예상하지 못한 그죠? 나쁜 이런 병이 코 성형 후에 항생제 먹는 이유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다. 코 수술하기 전에 면역력 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코를 수술하 꼭 해야만 돼요. 그러면은 면역력 이 강화하는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코 수술은 정말 위험한 거다. 코에 면역 세포 군대가 있다. 그죠? 이 네이처 저널지기 때문에 네이처에 발표된 저널입니다. 언제 발표됐냐면 7월 31일 네이처지에 발표됐어요. 그리고 이 면역 세포가 침입하는 병원체를 기억해서 그죠? 그걸 어떻게 방어할지 이런까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연구를 이 캘리포니아의 라호야 면역학 연구소 면역학자들이 했고요. 그 중에서 공동 연구 저자인 시드니 라미레스가 이 논문을 네이처지에 실었습니다. 그죠? 이게 코비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그 이후에 오미크론 같은 이런 변종이 출현했는데 이런 것을 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코에 이렇게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중요성을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강 방어군이라고 합니다. 코에 모든 나쁜 세균을 방어하는 방어군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프레이, 우리 코로나 때 코스프레이 해가지고, 그죠? 코에 들어와서, 코 점막에 붙어 있는 코로나 균을 스프레이로 다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처럼 이제 코 성형 수술을 할래? 할 때, 이쁜 게 좋아? 빨리 죽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넷에 제가 오늘도 당신의 코에는 면역 세포 군대가 있다. 요런 제목으로 코 수술 조심하시라. 요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구독 버튼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